아 참, 요 제품이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한번 불을 끄고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신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삐뚤어져 있어 이거 제대로.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신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98%가 남성인 저의 채널에서 걸스 캔드 에브리싱 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패션계에서 굉장히 멋있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한국 성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굳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남자로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성분은 이분밖에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올리비아 킴 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카톡도 주고받고 연락도 하고 가끔 뉴욕간 만나고 뭐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궁금한 분. 네, 모르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리비아 킴과 대대적인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신발들의 면면이 너무나 예쁘더라, 그리고 이 신발들이 전부 다 위멘스 사이즈로만 나왔더라 라는 굉장히 놀라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죠. 그래서 한국계에 굉장히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나이키와 함께 콜라보를 했는데 이 모든 콜라보가 다 여성용이다, 걸스 캔드 에브리띵이다 라는 점.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발이 큰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남성 사이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었던 그 제품을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디서 직구를 했느냐, 바로 호주 스니커보이. 제가 호주 스니커보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직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쌌기 때문이죠. 지금 이 스니커보이 직배로 받았어요. 직배송으로 받았는데 한 세일해서 호주 달러 133달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한 107,000원, 배송비 전부 포함이에요. 10만원 돈에 구매를 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올리비아 킴이 누구인가 사진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이분은 여러분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 갔을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한 10년 동안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하시던 분이에요. VP 상무 정도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오프닝 세레모니라는 그 브랜드 자체는 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VP가 뭐 굉장히 높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다른 뜻으로 보면 이분이 오프닝 세레모니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력을 보면 한 9년 8개월 정도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오프닝 세레모니라는 브랜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편집샵이죠, 이 편집샵에서 어디로 가냐면 노드스톰으로 갑니다. 근데 같은 직급으로 가요. VP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노드스톰에서 쫙 커리어를 이어가시는데 지금 7년 정도 되셨는데 작년에 이제 나이키와 함께 빵빵빵 도장을 찍으신 거죠. 이제 패션업계에서 올리비아 킴 하면 전부 다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녀의 수많은 콜라보들 때문이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것은 바로 에어포스 1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에어포스 1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제품은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든 구하시던지 굉장히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뭐 스타겍스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알로하. 네, I like word with double O's. 난 O가 두 개 들어간 단어가 좋아. Moon, it's good. 영어 수업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달은 좋아. Clear plus red, heart pink, ocean fog. 좋아하는 단어들을 막 쫙 써놨고요. Happy times with loved ones. New York, Hawaii, Korea, Jupiter Beach, and Fort Jamaica. 뉴욕, 하와이,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 개인, 이 올리비아 킴의 개인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뉴욕, 왜냐면 이분이 뉴욕대를 나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지 않아? 뉴욕대를 나오셨고 하와이에 사시나? 하와이에서 놀러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게 있죠. 한국, 뭐 주피터 가보신 게 아니라 비치 포 자메이카. We were together. 우리 함께 있었어. Treat everyone the same. 모든 사람 kindly. 친절하게 똑같이 대하고. Never stop. 멈추지 마. Question everything. 모든 걸 뭐 질문하렴. Just do it.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Love, peace, respect. 예쁜 말은 다 써놨습니다. 예쁜 말 다 써놨고요. 여기에 굉장히 예쁘게 하트와 음양과 뭐 닭발, 평화를 상징하는 닭발이죠. 평화를 상징하는 닭발을 그려놓았고 한구석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표식이 들어갑니다. 재밌는 것은 제 가운데 나이키 스우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뻥 뚫려 있어요. 펀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펀칭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후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나이키 에어포스 1 네, 탭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 여성 사이즈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헷갈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는 남자 9.5요. 275, 남성 9.5, 유럽으로는 43, 그 다음에 여성용으로는 11. 이걸 다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 빠른 클릭할 때 늦지 않습니다. 야, 뭐 10만 원을 떴대 했을 때딱 들어, 여성이잖아. 11 사이즈 딱딱딱딱딱 해야지 여러분 살수 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외워두시고 본인 사이즈는요. 릴리즈 프라이스는 190달러지만 저는 호주 달러로요. 190달러지만 133달러에 구매를 했다라는 거. 워먼스 에어포스 1 07NXN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CK3314400이 코드네임이고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셨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와 노드스톰의 부사장이라고 해요. 지금은 노드스톰의 부사장인 올리비아 킴, 한국계 디자이너죠. 올리비아 킴의 에어포스 1 소개합니다. 네, 너무나 시원한 색감이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 1이고 여성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용 사이즈 11, 남성용으로는 275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자, 박스는 아까 소개시켜드렸지만 또 안에 있는 이 속지가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나이키 로고 아래 아까 보여드렸던 음양과 하트와 닭발 표시가 제가 뭐 와디님 그거 닭발이 아니라 평화 압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셔너더스푼 에어맥스 때부터 신발 소재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코듀로이 소재가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코듀로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벗겼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이미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신발들이 하도 벗기고 찢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벗겨봐야 되나? 뭐만 보면 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예, 토박스에서, 토박스는 지금 구멍이 없어요. 바람 구멍이. 토박스에서부터 뒤축까지 전체가 다 파란색 코듀로이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형광으로 지금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뱀피 모양으로 여기에서부터 뒤축까지 쭉 이어지는 나이키 뱀피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뱀피도 형광색 뱀피 패턴인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는 나이키라고만 쓰여져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베티붑이라고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이의정 남자셋 여자셋 이의정을 아무도 모를 거야. 예. 남자셋 여자셋에서 나왔던 이의정 스타일 같은 그때 베티붑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이때 소풍 가면은 여자애들이 다 머리 이렇게 베티붑 머리 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캐릭터가 뭔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캐릭터라고 해요. 그리고 안에 특이하게 슈트리가 이런 식으로 예, 종이가 먼저 들어 있고요. 이 종이를 빼면 안에 우리가 늘상 알고 있던 이런 슈트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솔을 보면 여기는 단순하게 예,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고요.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이 되겠습니다. 끈도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포스에선 처음 본 끈인데 약간 벨벳 느낌이 나는 소재에 약간 나일론 재질의 그런 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이키 탭도 형광색과 흰색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색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일단 굉장히 상큼한 네, 색상이 스프라이트 느낌이 들면서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요 베티붑 상표는 띄고 오시나겠지만 뭐 에어포스 1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으니까 뭐 색상 배합 소재 이런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착샷까지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올리비아 킴이라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한 명 더 생긴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올리비아 킴님의 귀추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 나이키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와서 굉장히 더 예쁘고 멋있는 여성 라인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남성 라인까지 범접해 주시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만드실 때 올리비아 킴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국 에디션 꼭
잊지 말고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아참 요 제품이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한번 불을 끄고 볼까요? 하나 둘 셋. 이 야광이 엄청 셉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야광이 말이죠. 이쪽이 야광이에요. 와, 지금 카메라로 다 못 담아내는 것 같은데 훨씬 더 강렬한 빛을 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빛나는데 카메라가 후져가지고 보이질 않네요, 이거. 참. 야광 같은 경우에는 겉에와 전체 소재가 야광인 게 아니라 겉에 야광칠을 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까지면은 아마 그 부분 까진 부분은 야광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 재밌는 신발 리뷰 한번 보여드렸고요. 올리비아 킴님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